지역에서 커피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커피의 어떤 것을 이제 혼합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창작메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프레소와 어떤 것을 섞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커피에다가 에스프레소에다 우유를 섞어서 라떼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혼합해서 창작 메뉴를 만드는데 오늘은 콜피라고 해서 콜라에 에스프레소를 타는 그런 특별 메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할 것은 에스프레소 하나, 시원한 얼음, 콜라 이게 있어야겠어요. 자, 콜라를 한번 따와주세요. 콜라를 따서 일단 얼음에 넣고 한번 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에스프레소 어떻게 보면 거품 같은 그런 것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준비해서 근데 이 에스프레소를 다 보면 조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3분의 1만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채우면 되는데 콜라를 채우면 아주 이야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맥주 비슷한 이게 콜피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맛이 있습니다. 탄산과 함께 하는 커피 요거를 이제 콜피라 합니다. 에스프레소 플러스 콜라 한번 들어보시면 남다른 맛이 있습니다.